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통치자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그 험한 건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종, 순종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나라는 기울어 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 나도 이제 중국의 천자하고 똑같이 나도 황제라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 나도 천단에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이제 당당히 맞서야 되겠다 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를 지내던 그 환구단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저 서울 시청 앞 어딘가 있죠. 근데 저는 거기 가보니까 아, 전저 호텔 저 가든 파티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좁은 잔디밭에 담도 없고 건물도 다 사라지고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에 왜 안내문은 친절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 쓰러져가고 아무것도 없는 황성냈던데 거기다 우리 조선 황제가 하늘의 제를 지내야 되는 곳이라고 또 친절하게 그 안내문은 영어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문을 이렇게 가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파를 대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숭앙하던 이 어떤 그 하늘의 자손의 그 정기가 사라진 것은 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때만 해도 하늘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환구단도 만들 수 있었고, 국기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 뭔지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